여기는 신대방 역에서 10분 구르디틀하고 신대방역 사이에 있는 옥탑방입니다.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가격은 5천에 30에 관리비 따로 6만원 있고요. 지금 여기 세입자분이 만기 전 퇴실입니다. 이제 회사가 지방으로 가게 돼가지고 만기 전에 방을 내놓으셨는데요. 일단 신발장 이렇게 일자로 있고요.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풀옵션입니다. 그리고 1.5룸이라고 하기에는 주방 공간이 좀 작죠. 그래서 좀 큰 분리형 원룸이 될 것 같아요. 옥탑이다 보니까 여기 싱크대에 창문도 있고 앞에 뻥 뚫려 있는데 카메라로는 안 보이네. 와서 보세요. 자, 그리고 빌트인 세탁기 돼 있고 화장실도 원룸 화장실 치고 아주 큽니다. 여기 세면대 있고 따로 또 샤워 공간이 따로 있어요. 샤워 공간 따로 있고 화장실 창문도 있고 방이 야 어마어마합니다. 야 방이 아주 큽니다. 지금 이렇게 한 면이 다 옷장이에요. 옷장이고 방이 커서 창은 두 개고. 제가 치수를 재볼 건데 웬만한 일 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빌트인이라서 지금 옷장을 짐이 없으시려나? 짐 한번 옷장을 다 열고 짐이 조금 있으시네요. 옷이 하지만 이건 뭐 금방 하루면은 뺄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컨은 벽에 있고 이렇게 보면 큰 옷장이 4개 있습니다. 4개. 왼쪽 2개는 아예 그냥 위아래로 걸 수 있게끔 반반씩 나눠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긴 옷을 걸고 아래 수납 공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이 아주 크네요. 자, 여기 길이를 재보면 요 벽에서 저기 에어컨 있는 벽까지가 4m 10이 나오고요. 옷장 저 벽까지 재볼게요. 요 벽에서 이 옷장 끝에 옷장 안까지가 4m 20 나옵니다. 4m 10에 4m 20. 주방 공간은 따로 분리형이라 따로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게 월세로는 뭐 제 거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월세로는 한 1000이면은 1000에 60은 그냥 받을 것 같은데. 근데 5000에 30이 되고 옥탑이라 만약에 대출은 안 돼요. 그래서 보증금이 5000이 되신 분들은 뭐 좋겠고, 만약에 보증금이 내가 5000이 좀 모자르다 하면 아마 어느 정도 보증금 다운하고 월세 좀 올리고 이거 될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방을 보고 마음에 이제 든다는 가정 하에 이게 한다면. 그리고 주방 공간도 작지가 않습니다. 화장실도 작지가 않고 주방도 작지 않고. 그래서 방도 굉장히 넓고 빌트인이 그런 방이네요. 옥탑. 자, 이제 여기 바깥에 한번 나가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는 그냥 보일러실인 것 같고 혹시나 다른 호수가 또 있나 해서 보는데 없네요. 옥상은 혼자. 옥상 문을 잠그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세입자들이 굳이 막 억지로 올라오진 않겠지만 나만 쓰겠다 이거는 안 되고, 근데 거의 잘 안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